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어쨌든 오늘 계기로 해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나 사진 찍으시죠. 뭐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오늘 연주하신 작업이 오늘 아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던 저희 그 세영지마 예, 카페에 예, 가입하신 분께서 오늘 연주하신 분들께 포따로 하나씩 드린다고 해가지고 미리 주시고 가셨어요. 예, 그래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안에 주방 장갑하고 앞치마 세트로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분들께서는 사모님한테 사랑받으시라고 그래서 갖다 드리시고 여자분들은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아요. 이거를 우리 최국재 대표님께서 예,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포장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. 네, 이제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저희 또 선생님 자매님께 또 저희들 하나씩 주신다고 또. 아니요, 저 아니에요. 텐조 네? 받아 왔어요. 텐조 받아 왔는데 저기 어느 분이 직인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직인님이 모든 분에게 드리는 걸로 텐조 받아 왔습니다. 저 아니에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따님이 따님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. 가실 때 꼭 받아가세요, 하나씩. 네. 고맙습니다. 저도 잠깐 할 얘기 있어요. 이 떡은 오늘 임경 선생님이 준비하셨어요. 그리고 오늘 저기 귤은 우리 임성희 소프라노가 준비하셨고 귤, 바나나, 뭐 물 다 준비하셨어요. 일어나셨어요. 일어나세요. 누군지 모르는데. 그리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세요. 예. 다음 막 그때는 또 참석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. 네, 근데 그리고 여기 또 다 서로 뭐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하고 우리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네,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저희 동창입니다. 네. 저 항상 이렇게 오면은 친구들 몇 명 이렇게 만나는데 저처럼 딱 요때 또 와서 예, 제 카톡을 보고 잠깐 들리겠다고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진짜 너무 새롭게 오랜만에 뵌 분들께서 너무 정말 감사드려요.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요. 이렇게 성대결절이 있어가지고 말만 이렇게 더 많이 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그래도 노래는 사실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 또 오랜만에 노래하면 좋은 모습을 또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걸걸한 목소리로 노래하게 될 것 같아서 박수는 안 받겠습니다. 네, 조금 아쉽지만 우리 뭐 신년도 있지 않습니까? 예, 신년도 있고 앞으로 또 뭐 제 노래 또 들을 게 있으실 줄 알고 예, 오늘 또 식사 자리 또 마련돼 있으니까 예, 끝나시고 가시고요. 거의 다 드시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저 촬영 해주신 우리 최병원님께 우리 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이따가 식사하는 자리로 가시겠습니다. 사진은 뭐 다 같이 네, 사진 다 같이 찍으시고. 네.